방식으로 로스팅한 유아용 참기름부터 어린 시절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각종 왕구까지 미래의 꿈나무, 어린이를 위한 제품을 만드는 기술자들을 만나본다. 첫 번째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경남 김해시의 한 건물. 이곳에 아주 특별한 기술자가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아주 특별한 게 있다 그래서 왔거든요. 네, 잘 오셨습니다. 근데 도대체 특별한 게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응? 이게 대체 뭐길래? 애기들도 마음 놓고 먹일 수 있는 그래놀라와 참기름입니다.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데 왜 아이들용이라는 건지. 유아용 참기름 만드는 과정부터 살펴보기로. 국산 깨는 산지에서 가져오다 보면 아무래도 흙이나 이물질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척 전에 이렇게 꼭 한번 흙을 털어주는 과정을 거쳐줘야 됩니다. 흐르는 맑은 물에 깨를 넣고 최소 5번 이상 헹궈준다고. 처음에는 누런 흙탕물이 나오더니 여러 번의 반복 끝에 정말 깨끗해졌다. 준비하는 과정만 총 8-9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후 깨를 골고루 펼쳐 물기를 말려주는데 건조만 무려 7시간이 소요된단다. 이제 깨를 볶아줄 차례. 이 과정이 참기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흙조온으로 1시간 넘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천천히 로스팅을 해서 부드러운 맛과 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다음에 생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오랜 연구 끝에 알아낸 특급 노하우. 강한 열에서 볶게 되면 시간은 단축될지언정 깨 껍질이 타면서 연기가 발생하면서 거기에 벤조피렌이라는 소량이지만 벤조피렌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성되게 됩니다. 벤조피렌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기술자의 참기름. 아기가 먹는 건데 좀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참기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내기까지 얼마나 큰 노력을 했을지 상상조차 가지 않는다. 이제 볶은 깨를 차중기에 넣고 본격적으로 기름을 짜낼 차례. 참기름 생산량을 극대화시키고 늘리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짜거나 분쇄 방식으로 저희는 참기름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살짝만 눌러서 적정량만 생산했을 때 가장 맛있고 영양가 있는 기름이 나오더라고요. 상상 이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최고의 결과물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기술자. 열정이 대단하다. 드디어 완성된 스페셜한 유아용 참기름. 네, 이렇게 건강한 참기름이 잘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게 수작업이다 보니 손이 많이 가지만 그 어떤 과정도 절대 소홀히 여길 수 없다는 기술자. 제가 셰프 시절부터 가졌던 모토 중에 하나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정직하게 만들면 언젠가는 누군가는 알아준다 였습니다. 제 자신과의 약속을 소중히 지킨다면 고객님들도 언젠가는 알아주시더라고요. 그걸 소중히 여기고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마무리됐나 했더니 또 무언가를 열심히 씻는다? 콩국물을 찌고 말려서 압력에 조리해서 만드는 특별한 그래놀라를 준비 중입니다. 이 그래놀라도 절대 허투루 만들지 않는다는데 국물을 불리는 물부터 특별하다고. 저희는 이제 국물차에 불려줍니다. 이유는 국물차에 불렸을 때 조금 더 부드럽고 은은한 향이 나기 때문에 저희는 국물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린 국물을 건조한 뒤. 아니 이건 어디서 많이 보던 기계 같은데. 근데 이거 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그 뻥튀기 기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뻥튀기 기계. 그냥 일반 솥에 볶았을 때는 재료가 겉부터 익어서 그래놀라를 먹었을 때 좋지 않은 식감이 나더라고요. 압력으로 재료를 속부터 익혀서 압력 차이로 이제 국물을 튀겨내다 보니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뻥튀기 기계를 사용합니다. 국물의 성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재료를 한 번에 익히지 않고 각각 익히는 게 포인트. 이후 최상급 올리브유와 함께 정체물을 액체를 섞어주는데. 설탕 대신에 쓰는 건데요. 정제 설탕을 쓰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 수치도 너무 높고 뭐 암 환자들이나 애기들도 많이 먹는데 자연 방식 그대로 만들려고 설탕 대신에 값은 비싸지만 단풍나무 수액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골고루 섞은 재료들을 납작하게 깔아 오븐에 구워줄 차례. 건강할 수밖에 없는 조합이다. 아기들이 믿고 먹을 수 있으려면 자연 방식 그대로 만드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제 철학입니다. 어느덧 완성된 건강간식 그래놀라. 어우, 맛있겠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단연 인기 만점이라고. 현재는 저희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소수의 고객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이제 소량씩 판매를 하고 있는데 현재보다 좀 많은 분들과 소통하며 이제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부산시 강서구. 안으로 들어서자 유치원 같은 이 풍경은 무엇?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이렇게 장난감들이 엄청 많은데. 네.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이 애기들 꿈을 키워주는 그런 곳이에요. 요즘 같이 그 코로나 시대 때 밖에서 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충분히 놀 수 있도록 그런 꿈을 키워주는 그런 곳입니다.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해주는 다양한 승용 왕구. 어떻게 만들어질지. 오늘은 애기들이 좋아하는 그네를 한번 생산해 보려고 해요. 대형 승용 왕구답게 기계 크기도 엄청난데. 그런데 이 새하얀 가루는 뭘까? 이거는 폴리에틸렌 PE라고 애기들한테 독성이 없는 그런 그 원재료입니다. 그런데 재료 위에 또 무언가를 뿌린다. 이거는 제품의 칼날을 내기 위한 마스터비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 독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성형기에 투입하자 기계의 열에 의해 쭉 녹아나오는 재료들. 이거는 블로우 몰딩이라 해가지고 그 풍선거치 밑에서 그 에어를 불어서 위에 튜브가 내려오면은 금형틀이 닫혀서 1차 냉각에 의해서 제품 형상을 갖추는 겁니다. 기계의 아래쪽에서는 공기를 불어넣어줄 에어 노즐이 올라오는데 이 에어 노즐 덕에 제품 모양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구멍이 있어요. 이런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서 냉각을 시켜서 그래서 형상을 갖춰서 그 제품이 생산이 되는 거죠. 금형이 열리자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춘 그네가 등장. 혹시 이상은 없는지 이곳저곳 꼼꼼하게 살피는 모습인데 직접 타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야 한단다. 저게 얇아지면은 애기들이 그네에서 떨어지고 그나마 추락할 수 있으니까 두께가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 확인해야 안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고 제품을 라인에 넘깁니다. 온종일 쉬지 않고 이어지는 작업. 그런데 잔여물이 생각보다 많이 남는다? 남은 게 엄청 많은데 이것 다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아니요. 버리면 안 되죠. 이거는 안 버리고 다시 이걸 분쇄기에 집어넣어서 파쇄를 시켜서 기존 있는 신재하고 분쇄 재료하고 비율이 있어요. 그 비율을 맞춰서 재사용을 합니다. 어허, 남은 잔여물은 새로운 재료와 적정 비율로 섞어 재사용할 수 있다니 신기하다. 게다가 제품의 질 또한 향상한다는데. 표면이 더 부드럽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두께도 고루가게 하기 위한 이것도 하나의 공법 중의 공법입니다. 새로운 폴리에틸렌과 방금 분쇄한 잔여물을 배합해 새로운 제품을 뽑아내는 기술자. 재료를 그냥 버리지 않아도 되니 너무 좋다. 한편 이곳에서도 업무는 한창인데. 이거는 변기 옆판인데요. 변기 옆판인데 변기가 옆판이 되려면 이게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두 개가. 이 옆판 두 개가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이 한 세트가 되면 변기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네와 같은 방식으로 제품을 뽑아낸 뒤 재료가 굳기 전 재빠르게 표면을 다듬는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다고. 여기는 우리가 칼로 사상 작업을 두 번, 세 번씩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애기들이 다치니까. 그래서 이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아이들을 위한 제품을 만들며 살아왔다는 기술자.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어릴 때 봐왔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 우리 어른이 하시다 보니까 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 하게 되었는데 그게 벌써 한 31년째 들어가네요. 마지막 과정은 혹시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흠은 없는지 두 번, 세 번 꼼꼼하게 확인 후 조립과 최종 검수를 끝내고 포장 작업까지 완벽하게 해주면 끝! 이상 없어요? 네, 이상이 없습니다. 네. 많은 이의 손길을 거쳐 완성된 승용 완구들. 힘든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만큼 기술자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제품들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만 주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기술자들. 그들 덕에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미래가 더 밝아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